바로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용산 메시지와 함께 그런데 오늘 여기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내에서 여전한 막후 실세로도 불리는 이해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법률과 시스템 제도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 나라 붕괴가 도래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모하고 그다음에 무식하고 무자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어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저쪽이 이제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가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해찬 대표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전 대표만큼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도 없을 텐데 일단 승기를 잡은 듯하다는 표현 쉽게 꺼낼 말은 아닌데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죠? 자신감이 있다라기보단 잡은 듯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표 차이를 전체적으로 표집해보면 큰 차이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선거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한 위기, 긴장감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부 심판으로 가고 있다. 평가를 넘은 심판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은 진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뭐 외교 정책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가 과거의 보수의 정신, 어떤 가치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허무하게 사망한 최상병 사건만 관련해도 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의 품격에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보수의 정신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민생은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파 가격 갖고 희화화되고 조롱하고 한뿌리라고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다 종합해서 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전 대표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한 모양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모, 무식, 무자비하다면서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고 국민의힘이 일당 또는 과반수가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왜 다 좋은데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고 노태우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 봤을 때 아직 2주 정도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그 사이에 벌어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 달 전만 생각해도 지금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서용주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야당이 이렇게 우월한 것처럼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야당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야당이 지지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민심을 잘 못 읽은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종섭 대사건이나 등등.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실수하고 삐끗하면은 또 상황이 그 사이에 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지금 200석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있어 보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200석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헌법을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민심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야당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부 기류를 읽을 수는 있나요? 이제 흘러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승기를 잡은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정권 심판론의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좀 모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당장 수사해봐야 된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메시지 참고 자료를 이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야당에 원로하면 이해찬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지원 지금 현재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박지원 후보도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승기를 잡은 듯하다. 물론 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지만 자신감을 살짝 내비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도 있고 4월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가야 된다, 떠나갈 사람이다.
다 죽은 사람을 뭘 글쎄 이렇게 평가하는 그 야당 월드의 기류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근데 한 2년 전만 제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해찬 전 대표가 똑같은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선거 끝났던데요. 뭐 다 이기겠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죠? 정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항상 그럽니다. 이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선거와 그다음에 이 골프는 절대 머리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예. 자, 근데 요즘 아마 본인이 지금 뭐 지방에서 그 이 해남 진도에서 뭐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그런 지역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오히려 선거에 있어서 뭔가 좀 이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마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라는 심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해찬 전 대표나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원로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정치 무대에서 자꾸 이렇게 잊혀지고 뭔가 밀려나는 듯한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내에 자꾸 200석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선거란 건요,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선거와 정치, 저 골프는 절대 머리 들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4월이 되면 여당의 수장인 한동훈은 가야 된다, 떠나갈 사람이다, 뭐 다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 물론 뭐 여기가 유튜브에서 좀 더 뭐 가감 없이 하는 데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고, 근데 이제 사실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은 좀 더 다르거든요. 물론 뭐 이해찬 전 대표 승기를 잡은 듯하다. 우리 정치 지형 여전히 팽팽하고 이재명 대표 오늘도 딱 151석 확보하게 해달라. 뭐가 진짜 진심입니까? 진심이 섞여 있긴 한데요. 지금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나간 매체 자체가 좀 편안한 그 유튜브 매체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뭐 진보 매체이기도 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을 자세히 보면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예요. 예. 잡은 듯하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말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예.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는 팽팽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추이는 여론조사의 추일 뿐이지 그게 투표로 표로 표현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유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정치나 골프는 그렇고요. 또 정치하고 밥하고도 비슷합니다. 뚜껑을 미리 열면 김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실수하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권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읍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얘기하셨을 텐데 딱 151석 예.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 더 덧붙이면 민주당 200석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이 정말 이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심판할 수 있도록 야권 진영 진보 진영 내 전체가 그 전체 그 뭐죠 폭이 200석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어떻게 200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몇몇 지원 유세 때, 아 그거는 인천에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입단속도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 일단 이해찬, 박지원 야권의 원로들 목소리를 들어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벌써 나오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동작갑 선거 지원 유세 나섰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권력의 주인 아닙니까? 이래야 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장진영 후보 측이 이런 자리에서도 로고상을 들고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한 모양인데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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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를 모르는 것을 보고 무도하다고 합니다.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철이 될 때부터 우리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칩니다. 도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현정 의원님, 오늘 저 오후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참 뭐 선거운동 때는 이제 서로 할 때는 좀 뭐 비켜주는 게 뭐 예의입니다만은, 근데 그 뭐 운전기사분이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보가 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참 이재명 대표가 예의를 이야기하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직이라는 이야기 제가 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그런 분이 뭐 차 지나간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뭐 장혜민 변호사님, 저도 이거 정색하고 뭐 네. 이 논평을 더 길게 이어갈 의도는 없습니다만, 아까 장 변호사께서도 정치 뭐 같이 한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거칠어진 것도 여러 지금 조급함의 발로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도하다고 한다는 표현까지는, 선거운동 첫날 뭐 신경전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해서요. 네, 오늘이 사실 확성장치를 틀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리 유세를 하는데 예.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이 사실상 노래를 상당히 크게 틀고 있다, 저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도하다는 표현이 뭐 비교적 적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유세를 이어간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무도하다는 표현. 네. 알겠습니다. 뭐 해프닝이었으니까요. 뭐 지금 저 동작갑 김병기, 장진영 두 사람이 격전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예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